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된 소식을 말씀드릴게요. 국가적 차원에서의 뉴스가 아니라 저와 제 지인들이 독일에서 직접적으로 겪고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항공사 관련. 현재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최근에 러시아에 대항하여 유럽연합이 유럽 내에서 러시아 항공기 비행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러시아도 유럽연합국 소속 항공사들의 비행기가 러시아 항공에서 비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어요. 유럽연합과 러시아의 이런 대응이 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비행기로 독일에서 한국으로 갈 경우에 러시아 항공을 지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독일 항공사인 루프탄자가 한국으로 비행할 경우에 러시아 항공을 피하는 항로를 찾아서 비행하게 되면 3시간 정도의 비행시간이 추가되거든요. 기존 10시간 비행에서 13시간 정도의 비행이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독일로 돌아올 때는 11시간 비행에서 14시간 정도의 비행이 되고요. 따라서 비행기표 가격도 올라가죠. 다행히 저는 다음 한국행 예약을 아시아나에 했기 때문에 아무 변동이 없어요. 두 번째,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의 거처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독일로 들어온 피난민들은 우선 임시 수용소에 있다가 독일의 여러 도시로 나뉘어져 주거지를 배정받게 돼요. 갑자기 늘어난 피난민 수만큼의 주거지를 국가 차원에서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독일에 거주하는 개인이 피난민에게 주거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봉사가 생겼어요. 여분의 방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이 무상으로 피난민들에게 거처지를 제공하는 거예요. 주거지를 봉사할 사람이 시청에 가서 신청을 하면 피난민을 배정받게 되는 방식이에요. 제 지인도 임대하던 아파트를 봉사하겠다고 시에 신청했고 피난민을 받았어요. 세 번째, 우크라이나 피난민 중 학생에 대한 내용이에요. 독어를 못해도 나이에 맞는 학년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사립학교의 경우는 원래 수업료를 내야 하지만 피난원 학생들은 무료예요. 제 아이 학교에도 피난원 학생들이 오고 있고 그 학생이 어색하지 않도록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처음 오는 학교이고 언어도 안 되니 어색하지 않도록 첫날은 서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친해지도록 특별 이벤트를 짜기도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보낼 지원금을 위해 모금 활동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식용유 파동이에요. 독일의 식용유 제조업체들은 식용유의 원재료인 씨앗이나 꽃을 거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수입하는데 러시아와의 관계는 끊었고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바쁘기도 하고 물류 수송도 원활하지 못한 상태라서 원재료 수입에 차질이 생겼어요. 이런 뉴스를 접한 사람들이 식용유가 곧 품절될 것으로 생각하여 사재기를 하고 있어요. 식용유 제조업체가 원재료를 하루 받아서 하루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저장고에 비축한 양도 있는데 지레 겁먹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식용유 제조사들은 전쟁이 지속될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구매처나 다른 원재료를 알아보고 있어요. 제가 식용유를 사러 몇 군데 매장을 다녀도 식용유가 없는데 한 매장에 식용유가 좀 있더라고요. 그 식용유가 콩기름이었기 때문이에요. 독일에서 콩기름은 아직 생소해서 먹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덕에 저는 식용유를 샀어요. 사재기 안 하고 딱한 병만 샀어요. 다섯 번째, 독일 기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피난민이 독일에서 피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 독일의 임시 수용소나 정부 기관 등으로 이동할 때 독일 기차는 무료 승차 가능해요. 여섯 번째, 가짜 피난민 관련이에요.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독일에서 수용하여 숙식, 의료, 교육 등 무상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 이 기회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어요. 어느 나라라고 꼭 찍어서 말은 안 하겠지만 이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사기치다가 잡힌 사례들이 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랑
피부색도 완전히 다르고 우크라이나 언어도 전혀 모르고 우크라이나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암시장의 브로커에게서 위조된 우크라이나 여권을 구매해서 독일로 들어오고 있어요. 서민의 세금으로 피난민을 돕는 건데 가짜 피난민이 생기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고 있어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과 인간적으로 보험을 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교활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세계의 반응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전쟁이 빨리 끝나면 좋겠어요. 그리고 개인적이건 국가적이건 남의 것에 욕심 좀 내지 맙시다.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